우렁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 가루를 물에 풀고 우렁이를 삶아 건져 살을 뗀 것과 토란을 섞어 소금으로 간을 하여 쓴다. 이것이 우렁죽입니다. 우엉 뿌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찬요 전순위 1460년 우엉 뿌리죽 오방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 시로인 중풍 구목순동 범민불안 오방근 거피절일서 폭헌저위분 백미사압 정도연 이후방분 화면 작박탁 내시즙종자 가총초미 확도 공심식지 항복흑효 번역문 노인이 중풍으로 인해 입과 눈이 떨리고 답답해하면서 괴로워하며 불안한 것을 치료하려면 껍질을 벗기고 자른 우엉뿌리 한 대를 햇빛에 말린 다음 절구에 찧어 가루로 만들고 흰쌀 내업을 깨끗이 씻어 갈아줍니다. 우엉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된장 국물에 넣고 삼대, 파, 산초, 양념, 곰국 등을 넣어 공복에 먹는다. 항상 복용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조리법 1. 우엉뿌리를 껍질을 벗기고 잘라 한 대를 만들고 햇볕에 말린다. 2. 말린 우엉을 절구에 찧어 가루로 만든다. 3. 흰쌀 내업을 씻고 간다. 4. 우엉 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 된장 국물에 넣고 삶는다. 5. 파, 산초, 양념, 곰국 등을 넣는다. 조리기기는 절구입니다. 옥리인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찬요 전순위 1460년 옥리인 율무죽 옥리인 2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대기초 옥리인죽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은자료일 식류찬요 원문 시소편 불통 옥리인 육합 연취즉 의인삼합 도여소금이 자, 자키족 공심식지 번역문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리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삼업을 좁쌀과 같이 찢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리인 육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삼업을 좁쌀과 같이 찢어 삶는다. 3. 옥리인 즙과 율무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운원자료 2. 임원16지 보양지 원문 5. 치수기 면종 복창 천피불안 전동불독 수족불인 흰치중 곤혹 동통 옥리인 일양 연 이수료 치즉 의인 우합 도세 입즉 내작죽 공심식지 일의복 상립효 본영문 또 다른 방법 부종을 치료하고 얼굴이 붓고 배가 팽만 해지고 숨이 차서 불안하고 몸이 돌리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수족이 마비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산 앵두씨 도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율무 두옥을 오옥을 잃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언제나 바로 효험을 본다. 조리법 산 앵두씨 도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열무 5호흡을 길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옹계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이 1460년 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치양태장 급대로하혈 신본 9번 단옹계일적 치여식법 작화학 면일근 추작색병 촉자 화확식지 번역문 태아의 장부를 기르고 미신종의 자궁 출혈과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마르는 것을 치료하려면 붉은 수탉 한 마리를 보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준비하여 고깃국을 만들고 밀가루 한 근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들어 볶삶는다. 고깃국과 같이 먹는다. 조리법 1. 붉은 수탉 한 마리로 고깃국을 만든다. 2. 밀가루 한 근을 넣고 반죽하여 국수를 만든다. 3. 고깃국에 넣고 푹 삶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죽, 굵게 빻아서 쓰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알을 반쪽이 될 정도로 갈아 참기름 몇 방울과 다섯 배의 물을 넣고 끓인 죽을 원미죽이라고 하고요. 여름에 꿀과 소주를 타서 차게 먹는다고 합니다. 원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닭을 구운 국물에 불린 쌀을 넣어 쓴 죽을 원반죽이라고 하고요. 평안도 음식이라고 합니다. 육선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약을 넣어 끓인 죽을 육선죽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에는 산약, 복령, 연자, 감인, 능유, 건율 등을 가루로 만들어서 죽을 쑤어 100ml에 타 먹는데요. 그래서 여섯 가지 산약, 복령, 연자, 감인, 능육, 건율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육선죽이라고 합니다. 율무죽, 율무가루죽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죽은 율무쌀을 물에 담가 불려 맷돌에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혀 온물을 몇 번 갈아준 뒤 앙금을 건져 말려 가루로 만들고 이와 쌀가루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 쓴 죽을 율무죽, 율무가루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김창업 18세기 의이죽이라고 하고요. 2. 조선왕조실록 저자미상 15세기에서 19세기 율무죽
의이족이고요. 3. 박해통구 조자미상 18세기 이후 을모주 뭐 의인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농정회요 취항기 1830년경 5.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6번부터 7번까지는 식료천요 전순위 1460년 의인 옥리인 되어 있고요. 9번 임원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 율차족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연행일기 원문 사경주성 멱수수구 선흥좌항 하유미수 예자교미수 예진반환 파각정상 이어핍짐 계량일례 반생깃불득 직깃의이주 번역문 새벽사경에 술이 깨어 물을 찾아 양치질을 하였다. 선흥은 방에 앉은 채 아직도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미리 끓인 메밀물을 주었다. 반 주발을 들이키고 나니 잠옷 술이 깨어 후련하였으나 매우 시장기가 있다. 이틀 동안 가져오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직 율무죽만을 먹었을 뿐이다. 해서 연행일기에 율무죽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조선왕조실록 원문 급제 윤백원 제기가 여덕 성감 대좌식의 이족 급행우육 즉사 덕성감윤 구토불성인사 지소일근소 기첩자 윤덕경 이족중 시독이사 고상헌부 기정열이 홍원처 윤씨 치기중 육독이사 고상우 형조 번영문 급제 윤백원이 자기 집에서 덕성감과 마주앉아 율무죽과 삶은 쇠고기를 먹다가 즉사하였고 덕성감윤은 심한 고통에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수일 뒤에 겨우 소생하였다. 그 첩의 아들 윤덕경은 죽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사원부에 소장을 내고 그 정녀인 이홍원의 아내 윤씨는 소고기에 독이 있어 죽었다 하여 형조에 소장을 냈다 해서 조선왕조실록에 이 율무죽에 대한 또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박해통고 원문 2. 인작 3말 3분 1작죽 화밀식지 번역문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내어 죽을 쓰는데 율무 가루가 3분의 1가량 차지하게 죽을 쓴다. 꿀을 섞어 식용한다. 조리법 1. 율무를 곱게 가루를 낸다. 2. 쌀로 죽을 쓰는데 율무가루를 3분의 1 정도 넣고 죽을 쓴다. 3. 기후에 따라 꿀을 넣는다. 입니다. 문헌자료 4. 농정회요 원문 의미작 3말 화객미 3말 3분 1작죽 화매식지 번역문 율무열매 율무쌀을 곱게 가루로 만들고 곱게 가루를 낸 맵쌀을 3분의 1 비율로 하여 죽을 끓이는데 꿀을 첨가하여 먹는다. 조리법 1. 율무쌀을 곱게 가루로 만든다. 2. 율무가루에 맵쌀 가루를 3분의 1의 비율로 섞어 죽을 쓴다. 3.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입니다. 문헌자료 5. 임원 16지
원문 의인 위말 동갱미 자축 일일식지 시구풍속비 보정기 리장위 소수종 재흉 중사기 시근맥구련 본초광무 번역문 율무쌀을 가루로 만들어 맵쌀과 함께 죽을 쓴다. 날마다 먹으면 오래된 풍속비를 치료하고 정기를 보호하며 장가 위에 유익하고 수종을 없애주며 가슴에 사기를 제거하고 근맥과 구련을 치료한다. 본초강무 조리법 1. 율무쌀을 가루로 빻는다. 2. 쌀과 함께 죽을 쓴다. 입니다. 문헌자료 6. 식료찬요 원문 치중풍 언어건삽 수족불수 대장옹체 의인삼합 동마자 반승 이수삼승 연마자 취즉 자의이작죽 공심식지 번역문 중풍으로 인하여 말이 어눌하고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율무 3호 3시 반대를 준비한다. 물 3대에 3시를 갈아 즙을 낸 다음 율무와 같이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물 3대에 3시 0.5대를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3옥과 같이 삶는다. 3. 즙을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7. 식료찬요 원문 주소수종 의인 일승 위말 수이승 재량심할 작주 공목복지 원형문 부종을 없애려면 율무 한 대를 가루로 만든 다음 물 두 대에 율무가루 두 숟가락씩 넣고 삶아 죽을 만들어 공복에 먹는다. 조리법 1. 율무 한 대를 가루로 만든다. 2. 물 두 대와 율무가루 두 숟가락의 비율로 넣고 삶아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8. 식료찬용 원문 치대편불통 옥린 6분 연취즉 의인삼합 도여송미 자작희죽 공심식지 번역문 대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린 6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3옥을 좁쌀과 같이 찍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옥린 6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3옥을 좁쌀과 같이 찧어 삶는다. 3. 옥린 즙과 율무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문헌자료 9.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제중심편 익기 후장위 치일절 풍두풍선 수전 근척 육순 악심역 염식 기어조잡 풍비마목 불인 편고 헌율세말 불구다소 화수자 입세미심 홍미감심작주 화밀복 번역문 제중심편에 이르기를 기를 유익하게 하고 위장옹체를 풀어준다고 했다. 모든 머리 풍혈과 현기증을 치료하고 수전증 근육경련을 치료하고 메스꺼리고 음식을 먹기 싫어하고 기가 허해 속이 불편하고 중풍으로 마비되고 반신불수인 것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여 쌀하기 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타서 복용한다. 조리법 1. 말린 밤을 곱게 가루내어 양에 상관없이 물과 함께 끓인다. 2. 쌀하기 쌀이나 쌀뜨물로 죽을 쓰고 꿀을 탄다. 입니다.
인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천요 전순이 1460년 인삼이고요. 원문 지판의 토산수 인삼말 생강즙 각반량 소이승 자취일승 입속미일합 자위휘죽 각기즉식 번역문 반의와 신물을 토하는 것을 치료하려면 인삼가루 반량 생강즙 반량씩을 준비한 다음 물 두 대를 넣고 삶아 한 대가 되도록 한다. 좁쌀 한 옥을 넣고 삶아서 묽은 죽을 만들어 허기질 때 즉시 먹는다. 조리법 1. 인삼가루 0.5량, 생강즙 0.5량을 물 두 대와 함께 넣고 삶아 한 대가 되도록 졸인다. 2. 좁쌀 한 옥을 넣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든다. 입니다. 잉어, 내, 수,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세기 초이고요. 원문, 우, 치이롱 불차, 리어, 뇌수이량, 갱미삼합, 자주, 이오미 조화, 공복복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이롱, 귀가 먹어 안 들리는 증상, 이롱이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잉어 내수 두냥과 맵쌀 삼업을 끓여 죽을 쓴다.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고 공복에 복용한다. 조리법 1. 잉어 내수 두냥과 맵쌀 삼업을 끓여 죽을 쓴다. 2. 오미를 양념으로 고루 넣는다. 입니다. 자소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조기 잎을 곱게 찧어 낸 즙에 찹쌀을 넣고 쓴 죽을 자소죽이라고 합니다. 잡곡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 욕불 일납 및 팔죽 이보참화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원자료 1. 임원 16지 원문 사물기원 불납 월 8일 강복육 사구 이시일 욕불 건수 세식이 8일 사원급 인가용 호도 송자 유병 심시 율지 유작죽 위지 라팔죽 재경경 물락 물약 12월 8일 인가 효암사 두 과자미 위죽 공이조식 왈 라팔죽 번역문 사물기원 불가에서는 음력 12월 8일에 석가모니가 불교의 육사 성도를 항복시킨 연고로 이날을 욕불일이라고 한다. 건순세식이 8일에 사원미 백성들이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쓰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재경경 물약 12월 8일에 백성들이 사찰을 따라하여 콩, 과일, 잡곡으로 죽을 쑤어 조상에게 바치고
아침에 먹었는데 이를 나팔죽이라 한다. 조리법 방법 1. 건순 세식이 호두, 잣, 유병, 버섯, 감, 밤 등으로 죽을 끓인다. 방법 2. 재경적 물약 1. 콩, 과일, 잔미로 죽을 끓인다. 입니다. 원원자료 2. 임원 16지 원문 입오일 이적두 조류를 지류화 미자지 위지잠화주 문식 지리암 양잠냐 동양현지 원영문 25일에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끓이는 것을 잠화죽이라 한다. 이를 먹으면 양잠에 이롭다고 한다. 동양현지 조리법 1. 팥, 대추, 밤 등을 쌀과 함께 섞어 죽을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